안녕하세요. 제이프릴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감을 달아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허리 시접은 위로 접어서 겉감 시접도 위로 가게에서 고정하고요. 뒷중심 목둘레 지나서 뒷중심까지 쭉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시접은 위로 접어서 뒷중심선 맞춰서 시침핀 꽂아주고 군데군데 한 번씩 더 꽂아주세요. 다 꽂았으면 뒷중심에서 목둘레, 뒷중심 쭉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중심에서 목둘레, 뒷중심 연결했죠. 이제 안감 옆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가 겉감의 안, 여기가 안감의 안, 여기가 겉이죠? 그럼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서 시침핀으로 꽂아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보이는 쪽은 시접이 있으니까 아니고 이쪽이 겉이니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잡아서 시침핀 꽂아주고 완성선대로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옆선까지 다 바느질이 됐죠? 뒤집기 전에 목둘레 시접 정리해서 가입밤 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바느질선 시접은 자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림질해서 정돈 먼저 해줄게요. 주름 잡아준 시접 먼저 한번 눌러주는데요. 치마 쪽을 다리면 주름이 다 죽어버리니까 몸판 쪽으로 시접만 꾹꾹 눌러서 다리고 뒷중심도 한번 다려주시는데 안감 쪽에서 다려줄 거예요. 망사가 있으니까 온도 너무 높게 하면 안 돼요. 목둘레도 안감 쪽에서 먼저 다려주세요.
안감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겉감을 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에서 카라 뜨지 않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부분 부분 구겨진 부분들 모양 잡아서 다려주세요. 다림질 한번 하고 허리선 마무리 할게요. 안감 시접 안쪽으로 접어서 고정해 주시는데요. 안감이 겉감 허리 재봉선을 덮도록 해주세요. 재봉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느질선을 덮도록 안감을 고정해 주셔야 겉에서 상침을 했을 때 안감까지 모두 다 같이 똑바르게 박아줄 수 있어요. 겉에서 허리선 상침 해줄게요. 저는 박음지로 상침할 거예요. 이렇게 허리 상침도 해줬어요. 안에 보시면 안감도 빠진 부분 없이 바느질이 다 되었죠. 이제 뒷중심, 굳이 치수 재지 않고 내가 옷을 입히기 쉬운 위치까지 시침핀 고정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시접 끝 벌어지지 않게 한번 돌려 막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쭉 바느질 해줍니다. 뒤집어서 가름솔 해주시고 끝 벌어지지 않게 징궈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치마 입히고 벗길 때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뒷여밈 해줄 건데요. 카라가 뜨면 안 되니까 카라는 한땀 떠서 몸판에 고정시켜 줄게요. 겉에서 안 보이게 살짝만 떠서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정해두면 좀 더 단정해 보이죠? 대신 이렇게 하면 비즈를 카라 밑으로 달아줘야 돼요. 비즈를 제일 위쪽부터 달고 싶다 하시면 카라 고정하지 않고 카라 속으로 달아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달고 허리 쪽에 하나 더 달아줄게요. 그리고 위치 맞춰서 실고리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찌르는 이유는 매듭이 겉쪽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 습관이니까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고리 첫 번째는 빼고 14번 걸어주시고요.
2mm 정도 아래에 고정해주세요. 허리 쪽에도 위치 맞춰서 실고리 만들어주세요. 이제 앞중심에 비즈 달아서 꾸며줄 거예요. 골드 비즈 달아줄 건데요. 제가 돗바늘과 함께 넣어드린 얇은 실크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즈 개수가 정해진 게 없으니 취향껏 달아주시면 돼요. 간격을 넓게 해서 3개 정도만 달아도 되고 위에만 쪼로록 두세 개 달아도 되고요. 좁은 간격으로 여러 개 쭉 달아도 되겠죠. 저는 5개 달아주었어요. 보시면 저는 바느질할 때 쓴 바늘을 그대로 비즈를 다는 데 썼는데요. 기초도구 세트에 넣어드린 크로바 퀼팅 바늘이에요. 이건 일반 손바늘보다 얇아서 극소비즈도 통과를 해요. 저는 보통 인형옷을 만들 땐 이렇게 얇은 바늘로 바느질도 하고 수도 넣고 등등 골고루 하는 편입니다.
이제 앞에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넣어드린 모크바 리본 자르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달아주세요. 6일 사이즈에는 2색인데 블라 사이즈에는 연분홍색 7mm 모크바 리본으로 넣어드렸어요. 리본 끝은 잘라주고 볼풀림 방지액 발라줄게요. 다음 시간은 이중 앞치마 만들어서 코디 완성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